조카는 얼마 전에 지난 70년을 되돌아보며 깨우친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70년간을 되돌아보며 성찰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남조선이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남쪽은 대한민국이다 라고 말하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상호호의 원칙에 따라 북도는 북한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정식 명칭인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4년 1월 15일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길었지만 그 내용을 정리 요약해보자면 남과 북은 이제 서로 남남이다. 대한민국을 향해 먼저 공격하지는 않겠으나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을 제1적국으로 규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선이 침범당하거나 영토와 주권이 훼손되는 순간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한민국을 평정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담합니다. 한국의 언론에 기재된 이와 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시장연설 연설문 원문을 찬찬히 몇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저한테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지난 70년간 남북관계를 찬찬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년 동안 줄곧 누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권 붕괴, 흡수 통일을 주장한 쪽은 과연 어디였습니까? 선제 타격, 참수 작전을 먼저 주장한 쪽은 어디였습니까?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먼저 파기한 쪽은 어디였습니까?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먼저 선언한 쪽은 어디였습니까? 외국 군대가 수도 한복판에 정착하고 점령한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외국 군대와 군사훈련을 장장 70년 동안 진행해온 쪽은 어디였습니까? 각종 남북 합의서를 먼저 이행하지 않은 쪽은 어디였습니까?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그의 했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외국 군대와 외세에 맡긴 쪽은 어디였습니까? 외국의 군대가 대한민국 지도를 펴놓고 이 땅 내놔 하면 내주는 그런 쪽은 어디였습니까? 과거 이 땅을 침략하여 식민지배를 통해 착취하고 갈취했던 일본 군국주의는 단 한 차례 사죄와 반성도 없는데 그들의 자위대를 끌어들여 우길기를 향해 경례를 하는 쪽은 어디였습니까? 그 이외에도 수많은 의문이 드는데 가만 생각해보고 상식적으로 지혜롭게 생각해보면 답은 나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역사적 고찰을 되돌려 볼 때 혼란스러워야 하는 것이 정답이고 성찰을 깊게 해봐야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 우리의 삶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송두리째 없어지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전광, 우발적 전쟁 유발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극우 정권,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서 끌어내고 다시 평화, 다시 통일을 노래해야 합니다. 정전이 아닌 종전협정을 이야기해야 하고 불가침 조약 체계를 이야기해야 하고 굴욕적 외세의존 정부 정책이 아닌 자주정부를 주장하고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사대매국 정권, 우리와 후손의 미래를 앗아가는 정권,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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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